지금까지 살아온 거를 보면은 고생을 안 했다 소리도 못 하고요. 그렇다고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도 아니에요. 그래요. 근데 본인 마음에서는 정말 너무 힘들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실령님에서 보실 때는 본인보다 우리 엄마보다 더 힘들었던 사람도 있지만은 본인은 굉장히 많은 걸 짊어지고 오긴 했어요. 근데 이제 좀 펴려나? 이제 좀잘 되려나? 언제쯤 괜찮으려나? 하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일을 계속 하셨잖아요. 쉬는 날이 없었다 그래. 그래서 서럽다고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데 그 바람에 본인이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고생을 했고 일을 했고 하기 때문에. 근데 아파서 누워 있다고 하면 얼마나 서글프겠어요. 그나마 다행인 게 건강이다. 크게 아픈 데는 없거든요. 그리고 내년 운기로 봐도 크게 아프거나 이런 건 없어 보여요. 근데 변동이 들어와. 엄마가 집 이사. 아, 그래요. 네, 그런 변동이거나 직장을 변동하거나 하는 일에서 변동을 하고 변동이 들어와요. 저 내년 운기. 백수인데요? 근데 변동이 들어와요. 아, 그래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거나 좀 과감해지고 바뀌는 운기가 들어와요. 아, 그럼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바뀌는 바뀌어. 운기가 들어와요. 내년에 개묘년에 엄마가 뭔가를 또 하게 돼 있어요. 아, 그래도 지금까지는 열심히 일을 이사를 안 해도 뭐 일을 뭐 알바라도 하면 그쵸. 좋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일을 해왔다가 지금 쉬시는 거잖아요. 근데 또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아, 뭐, 그, 딱히, 뭐, 정해놓은 일은 아닌데, 지금까지 이제 뭐, 우리 손녀들 쭉 돌보고, 그것도 일이죠, 일종.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한 뭔가 대가를 받지 않아요? 받잖아요. 그것도 받죠. 일이죠. 맞아요. 그래서 첫 마디가 굉장히 일도 많이 하고 고생했다 하지만 그렇게 서글픈 건 아니다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외로움은 감당하는 거는 개인의 몫이고 그렇죠. 개인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봤을 때 크게 그렇게 고생은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 나름은 고생이에요. 왜냐하면 더 편하게 살고 싶었고 일안 하고 싶었는데 뭐 애를 봐주든 어떡하든 내가 사람 일을 마음이 해야 다 됐으니까. 똑같겠죠, 그거는. 근데 일을 열심히 하고 즐겁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일을 하지 않으면 불행한 사람이 있고요. 엄마는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게 놀고 싶었어. 근데 그걸 못했다 보니까 힘들었다는 거고. 그러니 실령님에서도 그렇게 고생은 아니다 하거든요. 그래도 자식을 맡기고 엄마 용돈도 안 주는 자식들도 있는데 그렇죠. 거기에 비하면 또 괜찮아요. 그리고 엄마가 건강한 게 다행이고. 좋게 근데 생각해야죠. 내년에도 제가 볼 때는 계속 일을 해야 되게 보여요. 아, 그래요. 애를 봐주든 뭔가 소일거리를 하든 엄마 하게 돼 있고 변동이 들어와요. 엄마는 대박을 꿈꾼다고는 하지만 대박날 뭔가가 없는데. 뭐 그거는 사업을 하고 있거나, 뭐 투자를 하고 있거나, 뭐 땅으로든 문서로든 뭘 투자를 하는 게 있어야지 그거는 대박이 나지. 기본적인 인간 욕심이죠, 뭐. 그러면 로또 당첨돼야 돼. 그쵸? 로또 당첨되게 좀 해주세요. 로또 당첨되게 하는 것보다는 엄마가 안 아프고 그거 맞아요. 건강하고, 뭐 남들한테 이렇게 손안 벌려도 되고, 맞아요. 그 정도만 살아도 그쵸, 괜찮아요. 그쵸. 그게 그것도 맞는, 사주에 있고 횡재수라는 복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게 맞는 그래도 말씀이에요. 엄마가 사네 마네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비도 많았어요 부부간에는. 근데 이제 와서 보면은 아직도 엄마 마음에 그게 남아 있어. 근데 이혼할 것도 아니고 헤어질 것도 아닌데도 엄마가 좀 성격이 강해요. 좀 담아놓는 성향이 있어. 화통하기도 하고 엄마가 리더십도 있고 내가 지시도 해야 되면서도 담아놓는 게 있어요. 쿨한 사람 같은데 좀 담아놓는 게 저기 있어. 소심해요. 예, 네, 그래서 속상한 거는 빨리 못 잊어버려요, 엄마가. 막 나름 즐겁게 사시려고 털어내는 것도 있고 노력도 하시는데도, 굉장히 예, 네, 소심해요. 그래서 속에다가 남편에 대한 걸 자꾸 이렇게 차곡차곡 눈쌓이듯이 쌓아놨어요. 맞아요. 그걸 비워내야지 편해요. 따지고 보면은 우리 엄마 남편 자리가 보면 그다지 나쁘진 않거든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라 그러는데. 아, 사람은 좋죠. 그러니까 너미 뭐, 보면 뭐 법이 없어도 산다죠. 그러니까 나가서 고인이고 집에선 별로 근데 뭐 바람 피거나 아, 노름하거나 그거는 이게 없잖아요. 아니면은 너무 이기적이던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엄마 사주 자체의 남편 자리를 보면 크게 나쁘지 않아요. 엄마 성에 안찬 거야. 그러면은 젊었을 때부터 자상하거나 다정하거나 살갑게 하거나 사랑스럽거나 이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운한 거예요. 근데 그런 정도는 엄마가 어느 정도는 되게 많이 참고 살아오셨는데 나쁜 사람은 아니라 하니 지금부터 노후를 즐겁게 한번 살아보세요. 즐겁게요. 네. 엄마가 그 생각만 바꾸면 남편하고 즐겁게 살수 있어요.
뭐하이 뭐 돈데 생각을 바꾸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안 되고. 예. 내 주관대로 내 고집대로 이끌려고 하지 마시고요. 거기 예. 한번 맞춰보세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사람 성향이고 나는 내 성향이라 아, 생각하면 네. 돼요. 예, 예. 엄마도 근데 굽히는 분이 아니거든요. 예. 굉장히 곧아요. 예. 남한테 나쁜 짓 안 하고 양심적이고 바라지 않고 내가 뭐 남의 걸 뺏으려는 것도 없고 고드신 분인데 남편한테는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둘이 따로 살면 어떨까요? 사실은 따로 살면 편하죠. 근데 엄마가 또 외로워해요. 그래요? 옆에 사람이 없으면 또 허전해요. 근데 그러니까 엄마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 따로 살면 되게 편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편할 것 같은데 살아보면 네. 엄마가 외롭다고. 옆에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 근데 안 받아 안 할라 그래갖고. 남편이 네. 안 떨어질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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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떨어질 수가 없어요. 부부 궁합으로 보면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네,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막상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엄마가 살아봐야 알잖아요. 혼자 그쵸. 떨어져서 살아보면은요, 그때 가서는 또 후회를 해요, 엄마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분명히. 신령님에서는 혼자 있어보면 좋은 것도 잠시 잠깐이지, 외로워서 있겠죠. 너는 안 된다. 너는 외로워서 또 집착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을 또 만나게 된다. 미움도 사랑이고 정이라 그랬거든요. 맞아요. 불만도 그래요. 남편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도 정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합의하시고 남편 성향은 아 저 사람은 사주팔자에 저런 성향이 타고나서 그렇구나 하고 나도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서로 이해를 하면 돼요. 근데 뭐 내년에 뭐 특별한 안 좋은 거는 없죠? 네 내년에 잘... 특별히 예. 그건 없어요. 근데 변동수가 들어오니까 예. 일자리든지 집이 변동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집 변동해도 괜찮아요. 그래요? 네. 예. 지금은 집 변동할 생각이 없잖아요. 예. 근데 변동수가 들어와요. 그래서 아니면은 또... 내가 예. 나가게 돼 있어요. 집을 나가게 돼 있어요. 변동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엄마가 혼자 따로 살아보겠다 하고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근데 한번 살아보세요, 그렇게. 근데 지금은 여건이 안 돼요, 솔직히. 어차피 여건도 안 되면서 엄마는. 아니, 우리 신랑이 나가야지 내가 나갈 여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나가면 나가지 남편은 안 나가요. 그래. 그러니까 엄마는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 용 쓰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 하루라도 말... 그러면은 네. 외박을 하고 들어가세요. 아, 그래요? 이것도 방법이에요.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아, 여행을 가도 괜찮아요. 외박, 예. 그래서 여행을 갔다가 그러고 예. 들어가시든. 그러면 기분이 좀 풀려요, 엄마가. 아, 제가 사실은 막 산행을 많이 했거든요. 한, 뭐 되게 한 20년 넘게 했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작년부터 2년째 지금 산행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더 막 마음이 그쵸. 힘들어요. 엄마가 밖을 나가고 예, 잠시라도 힘들어요. 바람을 쐬야 돼요. 예,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흥이 있어. 그래요? 흥하고는 거리가 먼데. 흥이 있어. 제가 생각할 때 어떻게 볼 때는 엄마도 왜 꼭 노래 잘하고 술 잘 먹고 이래야지 그게 아니라 예. 흥이 있고 엄마가 즐길 줄도 아는 사람이에요. 활량이 끼가 있는 사람인데 그걸 너무 가둬놨거든요. 마음 놓고 풀어주고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예, 예. 근데 맞아요. 돈 많은 사람 만나서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을 건데 복이 없어서 그런 걸 못했죠. 그래도 복이 없다고는 안 나와요. 엄마 스스로 엄마 사주에 복이 없다고 만들지 마세요. 아, 그거는 이 정도 남편 만난 것도 괜찮다니까요. 그래요. 그럼요. 남편이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네요. 네, 남편이 뭐 양심적이지 못한 것도 아니고 너무 이기적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책임감은 다 법이 하는데. 없어도 산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사람인데 엄마 스스로 자꾸 나는 복 없는 여자다 이렇게 만들지 아니 맞아요. 그건 복 없는 여자라기보다도 너무 안 맞다는 거죠. 아 엄마 밖에, 누구하고도 안 맞아요. 밖에 나가면 법이 없어서 산다는데 집에 오면 또 그게 아니거든요. 아니 엄마는 누구하고도 안 맞아요. 왜냐면 그래. 엄마도 착한데 정도 많고 한데 엄마도 엄마의 주관 고집을 맞아요. 계속 내세우고 예. 그러니까 계속 싸우고 부딪혀요. 예. 두 분이 분명히 똑같은 성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럴 거예요. 그래도 합의하고 잘 살아보세요. 따로 떨어져 본들. 근데 내년에는 그렇게 조금 부딪힐 거는 있어요. 차라리 엄마가 여행을 갔다 오세요. 2박 3일이라도. 아니면 해외여행 갔다 오셔도 되고. 뭐 4박 5일 갔다 오든. 근데 그만은 또 여건이 안 되니까. 맞아요. 하루를 갔다 오더라도요. 해외여행은 머니가. 그러니까 여건이 안 되니까 하루를 갔다 오더라도 어디에 갔다 오신다든지 산행을 가신다든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또 땜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도 크게 나쁜 건 없어. 엄마가 네. 사고 나거나 뭐 네. 수술하거나 크게 그런 건 없어요. 아, 건강도. 뭐 그럼요. 좋고. 건강한 게 최고라고 처음부터 자꾸 얘기하잖아요. 네, 맞아요. 더 많은 걸 저도, 말하지 말라고. 예, 저도 뭐 제일 우선이 건강이에요. 그럼요. 돈 아무리 나이에, 많아도 뭐해요. 아, 건강 뭐 없으면. 이 나이에 뭐 무슨 욕심을 바라겠어요. 솔직히. 그냥 뭐 예. 기대해보고 희망 가져보고. 예, 그냥
그냥 기본적인 그뭐 웃자고 하는 반반이죠. 네, 그렇죠. 예, 뭐 있으면 예. 좋겠다. 예. 복권 당첨되면 그쵸? 좋겠다 하는 그거죠. 예. 그래서 엄마는 다른 건 문제 없어요. 남편분을 조금 안쓰럽게 보고 그래도 예. 내 남편이고 내 사람이다 생각하고요. 그냥 한번 맞춰줘 보세요. 그러면 엄마도 속이 더 편할 거예요. 그래요. 네, 됐지요. 그러면 뭐 저희 아들은 봐줄 수가 없는 거죠? 아, 엄마 가면 보세요. 그래요. 예.